한 결혼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평균 예식장 대여료는 수백에서 수천을 넘나듭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 비용에 허리 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알뜰 결혼식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사용했던 옛 공관 굿모닝 하우스입니다. 8달 싼 자락에 수려한 자연 경관, 그 모습 그대로 운치 있는 야외 결혼식을 3시간 동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1967년도서부터 경기도지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은 결혼식장으로 무료로 개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명소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고양시는 개성 있는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올가을 호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과 야외 소공연장에서 결혼식을 엽니다. 젊은 층들의 결혼 그 비용이 요즘 고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평택 항만공사는 주말이면 마린센터를 지역 주민들의 예식장으로 꾸밉니다. 서해 대교를 배경으로 한 이색 결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선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결혼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노년 부부와 장애인 부부, 다문화 가정 등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예식장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때문에 작지만 실속 있는 예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